한지는 원료 배합의 비율에 따라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빛깔과 두께로 제작이 가능하다. 게다가 도구의 모양과 크기까지 달리 사용하면 더욱 많은 종류의 한지를 만들 수 있는데, 과거에는 생산량의 대부분이 흰색 화선지였지만 현재는 공예용 색 한지를 비롯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한지를 많이 납품한다. 한지 제작의 공정들이 대부분 기계화되고 있긴 하지만 천장에 설치된 대나무에 틀을 매달아 놓고 한지를 뜨는 과정은 여전히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틀 위에 얇은 대나무 발을 올려 원료가 스며들면 한 장씩 떼어나는 것도 옛날 그대로다. 이건 이제 화산지 그림 그리고 보통 그림 그리는 걸로 그래. 이거 왜 이렇게 크기가 커요? 네, 이거 이제 원 작가들, 명품들이, 그분들이 이제 쓰는 거지. 일반인들은 이런 거 한 장 잘 쓰다가 버리면은 그 공간이 더 비싸니까. 이런 거야. 이런 건 이제 완전 참, 뭐 화가들, 명품들이 쓰는 거지. 종이 한 장을 한 번에 떠야 하는 특성상 규격에 따라 틀과 발의 크기도 달라지는데, 대형 화선지를 뜰 때는 그만큼의 큰 도구가 필요하다. 사이즈가 얼마나 돼요? 200kg에 한 명씩 153만. 150. 이게 수작업을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사이즈인 걸까요? 네, 제일 큰 사이즈. 큰 사이즈. 사람 키를 훌쩍 넘는 큰 발을 자유자재로 다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자의 또 다른 손이 되어줄 도구가 있어야 하는데, 1m가 넘는 기다란 장대를 항상 곁에 두고 한지 한 장을 뜰 때마다 사용한다. 그때마다 손끝의 감각을 장대 끝에 그대로 실어야 실수가 생기지 않는다. 경력과 기술에 따라 다른 종류의 한지를 뜨는 기술자들. 맡은 수량을 채울 때까지는 계속 같은 한지만 뜬다. 공장의 막내 김희대 씨는 두 장의 얇은 한지를 붙여 말리는 이합지 담당. 한지를 구분하는 손길이 좀 다르다. 저 앞에 뜨시는 분들은 한 장을 뜨고 실을 하나씩 넣는데, 이거는 두 장을 뜨고 이제 하나씩 넣어서 벽지형으로. 종이가 일반 종이보다 좀 두껍고 벽지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틀을 상하 좌우로 흔들며 촘촘하게 원료를 떠내는 이 사람은 배접지 전문이다. 그의 작업은 다른 이들보다 물결의 리듬을 많이 타는 편이다. 이라비는 조금 두껍지. 왜 두꺼워요? 근데 배접하려면은 풀 발라야 되니까 너무 얇으면 또 쳐지는 수가 있거든. 물길의 방향을 위아래로 만들어 원료를 뜬 다음 좌우로 틀을 흔들면 자연히 원료가 종전과 다른 방향으로 겹쳐지며 조직이 촘촘하게 교차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다른 한지와 포개어 붙여 원형을 보존하는 용도로 제작하는 배접지. 무엇보다 종이의 두께를 조절하는 게 중요한데, 물질할 때는 뭐 이거 원료를 덜 넣고 이제 풀을 많이 넣으면 이제 종이가 얇아지지.
이들이 사용하는 원료는 제작할 한지의 종류와 작업의 속도, 생산량에 따라 기술자들이 시시때때로 배합해서 만든다. 원료하고 풀하고 물하고 세 가지 배합을 합니다. 비율은 뭐 어떻게 해요? 비율은 물은 한 50대 1 정도예요. 50이면 원료는 한 1 정도, 풀도 한 1 정도. 종류마다 배합이 바뀌어요. 혼합 비율에 따라서 각기 다른 한지가 만들어지지만 화선지에서 창호지까지 모두 일반 종이에 비해 질기고 튼튼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일반 양지 같은 건 찢어버리면 그냥 나가버리는데 여기는 순 이렇게 그 당 나무마드가 있기 때문에 풀이랑 그래서 잘 안 찢어지고 강한 거예요, 한지가. 물이 묻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안 찢어진다는 얘기. 힘이 엄청 이 정도만 들어가는데도 안 찢어지는 거예요. 한지는 뽕나무과의 당나무 1년생을 채취하여 만드는데 다른 목재보다 펄프를 넣는 과정이 수월할 뿐 아니라 종이의 원료로서도 뛰어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당나무의 껍질에 들어있는 임피섬유라는 것은 그 목재섬유에 비해서 우리가 그 셀룰로스의 결정하도가 굉장히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셀룰로스의 결정하도라는 것은 얼마나 치밀한 구조로 갖다가 셀룰로스가 만들어져 있느냐를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목재펄프에 비해서는 당나무 임피섬유는 굉장히 결정하도가 높은 특징을 갖추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당나무는 성장이 중지되는 겨울에 채취하여 섬유를 만들기 때문에 열대지방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당나무를 사용하는 것보다 섬유의 균일성이 뛰어나다. 이는 종이를 당겼을 때 그 힘에 견디는 저항력, 즉 인장 강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한지의 인장 강도는 일반 복사지보다 1.5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 천년 이상 보존되어 온 우리나라의 고서들이 한지의 놀라운 숙명을 입증하고 있다. 사시사철 한지를 만들기 위해 겨울에 채취한 당나무의 껍질을 모아둔 야적자. 매일 아침 저녁으로 두 번씩 원료를 만드는 작업이 있어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총 얼마를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300kg를 가가요. 거친 당나무 껍질이 매끄러운 한지로 탈바꿈하려면 가장 먼저 솥에서 푹 삶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삶잖아요. 삶아가 일로 넘어오거든요. 여기 오거든요. 삶아서 일로 나가요. 이 넘어와요. 넘어와가 다섯 번 헹가요. 퐁퐁 시켜요. 그때는 재물, 이거 재물이거든요. 펄펄 끓는 잿물 속에 150kg의 당나무 껍질을 넣고 나면 골고루 삶아지기까지 꼬박 대여섯 시간이 걸리는데 뻣뻣한 줄기가 부드럽게 바뀌면 건져서 지하수에 식힌다. 새로운 피닭을 삶기 위해 솥 아래에서 다시 타오는 장작불. 물의 온도를 80도까지 끌어올려야 잿물 만드는 작업이 시작된다. 피닭을 삶을 때는 반드시 잿물을 써야 하는데 강알칼리성 잿물은 닭 껍질에 있는 섬유소를 분리하면서 불필요한 성분을 제거해준다. 식용 가정소라 놓고 이거 삶아요. 아, 왜 넣어요, 물을? 아, 딱이 부럽다고 이제 뭐 삶아요.
잿물이 피닭의 이물질까지 벗겨내 더욱 부드러워지는 것이다. 잿물은 항상 탕나무 껍질을 넣기 전에 만들어둬야 하는데. 미지할 때 이제 가지소라 넣어야 되는데 만약 뜨거울 때 넣으면요 폭발해요. 사람 죽어요. 그러면 사고 나요. 절대 그래 하면 안 돼요. 방심하는 순간 공장 전체가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잿물을 다루는 일은 긴장 속에서 이루어진다. 물의 온도를 맞춘 다음 마른 탕나무 껍질을 한꺼번에 넣을 때에도 깊이 2m의 대형 솥 밖으로 넘쳐 흐르는 잿물을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위험 속에서도 솥 근처를 떠나지 않는 임상용 씨. 탕나무 껍질이 잿물 위로 떠오를 때마다 계속해서 밟아주는 듯 이렇게 쉬지 않고 솥 안을 섞어주는 이유가 있다. 30분에서 20분 만에 계속 두 배 줘야 돼요. 골고루 두 배 줘야 돼요. 똑같이 안 익어요. 한 군데만 익고 골고루 안 익어요. 제대로 삶지 않아 딱딱한 원료가 섞이면 엄청난 양의 불량이 생기기 때문에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 새벽에 삶기 시작한 탕나무 껍질은 정오가 돼서야 기다란 섬유소로 거듭나고 맑은 물에 세척하기 위해서 솥을 다른 칸으로 이동시킨다. 이제 삶은 피닭을 둘러싸고 있는 바깥쪽 검은 부분을 제거해야 하는데 그 과정까지 마쳐야 새하얀 탕나무 껍질, 즉 백닭이 완성된다. 솥 안에서 물기를 머금은 피닭은 200kg이 넘어갈 정도로 무거워진 상태. 젖은 채로 엉겨있는 피닭을 끌어내려 맑은 물에 한 차례 식혀둔 뒤 헹굼 작업에 들어간다. 모든 과정에서 정수된 지하수만을 써야 섬유에 손상이 없다. 잿물을 여기는 이제 헹구는 작업이에요. 이제 이쪽에 있는데 헹군 다음에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백한다 그러죠. 여기 지금 이거는 이제 아침에 담가놨던 거 한 3, 4시간 만에 건져내는 거예요. 잿물을 그 표백을 시켜서. 피닭은 물에 불리고 난 다음에 장대를 사용하거나 일일이 팔로 뒤집어줘야 한다. 헹굼 과정이 수작업인 이유는 물의 양과 백닭의 상태를 고려해야만 양질의 원료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3-4일에 걸쳐 5번을 헹구면 1차 세척할 때보다 양이 딱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잿물이 씻겨나간 자리에는 새하얀 빛깔의 백닭만 남는다. 이게 종이 한지 종기가 됩니다. 비로소 긴 과정 끝에 백닭이 완성됐다. 백닭 1kg은 가로 57, 세로 96cm 규격의 한지 30장을 만들 수 있는 양이다. 세척을 마치고 나면 수조 바닥에 미리 깔아놓았던 망을 들어올려 잘게 찢어져버린 백닭 찌꺼기를 남김없이 모아준다. 한지 공장에서 백닭은 섬유 한 올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소중한 재료인데. 이 딱 찌꺼기 어디 가지? 버리는 거 한 개 됐어요. 막지에 들어가고 뭐 비디 가는데 다 들어가요. 이 버리는 거 한 개 됐어요. 헹굼 작업까지 거친 백닭은 또 다른 작업장으로 옮겨진다. 색깔은 하얗게 변했지만 아직 최상의 원료 상태는 아니기에 남은 절차가 있다. 바로 탕나무 줄기 자체에 깊게 박혀있는 잡티 제거 작업이다.
이런 게 잡힌대. 잡히신 한데 깨끗하지를 안 하잖아요. 깨끗하게 하느라고 이제 잡히지는 거예요. 잿물 냄새와 습한 공기 속에서 매일 10시간씩 이루어지는 잡티 제거는 고된 일이기도 하다. 또 소떼도 삶고 있겠네. 뭐 딱 삶는 냄새도 많이 나고. 근데 더웠고 그래. 공기가 좀 탁해가지고. 깨끗하게 손질된 백닭이 한지를 뜨는 작업장 내 분쇄기로 향한다. 한지를 뜰 때 기술자들의 바로 옆에서 긴 백닭을 갈아줘야 하기 때문이다. 긴 섬유는 종이가 만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고닥에 갈아야만이 종이가 매끈하게 나오고 종이를 만들 수 있기 위해서 이제 갈아줍니다. 백닭을 수없이 두드려 닭죽을 만들었던 전통 방식을 이제는 분쇄기가 대신하고 있다. 닭죽이 물과 배합됐을 때 뭉침 없이 곱게 풀어질 만큼 가늘게 섬유를 찢어준다. 따거리 때문에 따거리 있는가 없는가 궁금해요. 이때 원료에 섞인 미세한 잡티까지 최종 확인하여 걸러준다. 닭죽이 만들어지는 동안 한지에 다양한 색을 입혀줄 염료를 준비한다. 옛날에는 전부 다 흰색만 나왔는데 지금은 컬러가 이제 한지 공예를 많이 하니까 컬러 색깔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컬러 색깔은 뭐 한없이 빼니까요. 빼는 거는 뭐 100가지, 200가지도 나올 수가 있고요. 단색을 만들 때에도 여러 색의 염료를 섞어줘야 빛깔이 아름답다. 검정 색깔이 한 3kg 정도 들어가고 밤색이 이제 연밤이 500g, 진밤이 500g 해서 한 4kg 정도 들어갑니다. 염료를 만들어 200배 희석시키고 닭죽의 양을 조절해주면 색 한지의 원료가 만들어진다. 분쇄한 백닭의 염료를 섞는 일은 매일 퇴근하기 직전에 하는데 깊고도 맑은 빛깔을 내려면 10시간 이상의 기다림이 필요하다. 하룻밤을 자야 된다고요. 밤새도록 이렇게 담가놔야만이 염료를 잘 먹어요. 아, 바로 하면 안 되고요? 바로 하면 색깔이 좀 진하게 안 나오죠. 하룻밤 푹 잠을 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이제 저녁에 해서 이제 아침에 이제 염료를 빼는 거예요. 이튿날 분쇄 작업장에 제일 먼저 아침이 찾아온다. 밤새 염료에 담가둔 백닭이 제대로 물들었는지 확인하고 물기를 짜기 전 수조에 받기 위해서인데 요즘은 부쩍 어두운 색을 제조하는 일이 늘었다. 봄철 같으면 염분홍 같은 게 좀 밝은 색이 많이 나가고 가을철 같으면 좀 어두운 색이 좀 많이 나가고 계절에 따라서 색깔도 조금씩 차이가 나요. 한지 산업이 설 자리가 점차 줄어들자 공장들이 앞다퉈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다양한 한지를 제작했다. 그 노력 덕분에 사양길로 접어들던 한지 산업이 다시금 활기를 띠게 됐다. 전통의 맥을 잇고자 변화를 꾀하며 끊임없이 노력해온 사람들. 앞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한지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 저마다의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의 희망이 세월을 거스를 힘은 없다 하더라도 지금 자신이 만든 한지 속에 그 마음을 담고 있기에 한지가 더욱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것이다. 각자 맡은 한지의 종류에 따라 하루에 적게는 100장에서
7,800장까지 한지를 뜨는 사람들. 30kg이 넘는 육중한 틀로 작업을 하는 게 그리 쉽지만은 않다. 뜨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고 이게 뭐 아주 뭐 무거운 물을 들고 흔드니까 어깨, 다리, 팔, 뭐 허리까지 좀 무리가 다 다오는 거. 이제 다들 뭐 허리 때문에 진통이 많이 오기 그래도 뭐 해야죠 그게. 끝까지 해야지. 한지를 뜨다가도 몇 차례씩 뜨거운 물을 찾는 사람들. 하루 종일 차가운 지하수에 부른 손을 끓는 물로 녹이기 일수다. 장갑을 끼면 실 빼고 하는데 어두우니까 이제 맨손이 더 나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장갑을 안 끼고 가죠. 물이 뭐 따뜻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많이 찹죠 물은. 찬물을 써야만 닭죽에 풀이 잘 섞여 제대로 된 한지를 뚫 수 있다고 한다. 뭘 거요? 이 저게 때문에. 이 하얀색하고 틀리죠. 안 보여요. 색이 그렇죠. 오후 3시 작업장에서 삼삼오오 모여 간단히 참을 먹는 직원들. 식사 때가 되면 한지 공장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풍경이 벌어진다. 먹는 이들 사이에 한지를 뜨는 남자들은 찾아볼 수가 없다. 예, 저자 사람들은 참 안 먹어요. 이거 하는데요, 내가 부르면은 안 좋대. 하기가 더 힘든데. 한지를 뜨는 기술자들은 끼니를 거르지는 않지만 서로가 약속이나 한 듯 최소한의 양만 먹는다. 배가 부르면 오히려 작업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보리차를 마시며 마른 목을 축이는 것으로 허기를 채우는 이들. 작업 중에 찾아오는 배고픔이 이제는 대수롭지 않은 듯 보인다. 작업할 때도 잘 안 먹는데 먹을 때는 좀 먹지. 그런데 큰 것들 때는 아예 안 먹지. 큰 것들 때는. 원형 심은 무기가 뭐 한 30kg 이상 들고 흔들어야 되니까 배심을 앉으면 안 된다고. 배심을 줘야 되니까. 허리 배심을. 그래 그것 때문에 이제 안 먹지. 왜 안 먹냐고 하지만 사람들 왜 안 먹냐고 하지만 이제 그 사는 사람들 모르지. 이 종이 뜨는 사람 아니고는. 작업 중 갑자기 사람들을 부르는 남자. 공장에 남자들이 총동원돼 한지 천장을 한 대 모으기 시작하는데 물먹은 종이를 옮기는 일은 모두가 긴장하는 순간이다. 물을 빼야만 한장 한장 일받아서 터지지 않게끔 말릴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모두가 긴장하는 탈수 작업. 애써 만든 한지가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과연 이들은 무사히 작업을 마칠 수 있을까? 이게 반드시 제대로 짜지니까 그냥 삐틀면은 이게 좀 한번 이제 원래 짠 것이 이제 삐틀어져 버리면은 여기 이제 나중에 넣을 때 한 장씩 넣을 때 이게 좋지 않고 접어지면 종이로 제품을 다 버리니까. 기계와 나무판, 종이가 모두 수평을 이뤄야 탈수가 시작되는데 한지가 뒤틀림 없이 짜지는지 알기 위해서는 여러 곳에서 동일한 양의 물줄기가 흘러내리는지 계속 확인해야 한다. 한지는 당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잿물에 삶아 원료로 쓰는데 이 껍질에 붙은 이물질과 잿물을 다섯 차례 헹궈 섬유소만 남은 하얀 백닭을 넣는다. 백닭은 잘게 갈아놓은 상태에서 염료를 섞어 다양한 색의 원료로 만들고 여기에 풀과 물을 배합해 대나무 발로 한 장씩 뜨면 한지의 원형이 나온다. 공장 마당. 장작으로 쓸 나무 손질이 한창이다. 종이 마르는데 쓰려고 지금 가져가거든요. 안에. 아, 이제 떼야 이제
열받아야 종액을 말릴 거 아닙니까? 한지 건조장으로 운반한 장작은 열판 아래 만들어 놓은 아궁이에서 불을 지필 때 사용한다. 철판 전체를 직접 가열하지 않고 한지에 물기를 말리는 방식으로 작업한다. 이 공간에 지금 물이 다 들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요? 네, 물이 다 들어 있고 이제 이 가운데는 여기는 이제 비어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비어 있어요. 이제 이 가운데 공간이. 그리고 이제 불을 떼니까 이제 다 이렇게 해갖고. 물을 데펴서. 예, 물을 데펴서 이제 하는 거죠. 열판은 건조대 안쪽에 물을 넣고 끓였다가 2시간 이상 식힌 후 남은 열기를 사용한다. 빈 공간에 뜨거운 물을 채우면 철판의 열기가 식는 속도를 늦춰져서 효율적인 건조가 가능하다. 한지를 말리는 과정은 모두 수작업. 일일이 한 장씩 말려서 구겨짐 없이 떼어내는데 견고한 한지는 이렇듯 손길이 많이 간다. 종이의 강도는 한 부분을 반복해서 접었다 폈을 때 그 힘에 견디는 저항력, 즉 내절도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 전통 방식으로 제작한 한지와 일반 종이를 비교해보면 내절도의 차이를 확실히 알 수 있다. 한지는 800번 이상 접었다 펴야 끊어지는 탁월한 내절도를 보인다. 그 섬유장이 굉장히 길면 길수록 단섬유의 강도가 높기 때문에 내절도가 굉장히 증가가 되는 반면에 섬유장이 짧은 목재 섬유 같은 경우는 접었다 폈다 하는 부분에서는 섬유 자체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접었다 폈다 하는 데 견디는 힘이 굉장히 약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기를 잔뜩 머금은 한지를 10초 만에 말릴 정도로 뜨거운 철판. 건조 작업은 달궈진 철판이 뿜어내는 열기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기에 힘든 점이 많다. 이 온도가 한 100도 정도 돼요. 100도만 돼요? 예,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처음에 배우려고 그러면은 손가락도 막 뒤고 다리도 뒤고 막 그래요. 한지를 여러 장 말리다 보면 열판 위에 작은 종이 조각이 붙어있기도 한데 그때마다 풀물을 발라주고 이물질을 손톱으로 떼어낸다. 안 떨어지네? 이런 거. 이런 거. 근데 이거 왜 떼어내시는 거예요? 이게요, 볼록 튀어나오면 그 자리가 잘 안 말라요. 다른 데는 다 말랐는데 이제 그 자리만 이렇게 안 마르거든요. 그리고 면이 이렇게 고르지가 못하고 그래서 띄워줘요. 크고 작은 규격의 한지를 말리는 일도 섬세함과 기술이 필요하다. 얇고 젖은 한지를 다루는 일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건조장에는 경력 20년 이상의 숙련된 이들이 많다. 행여나 한지에 손상이 가더라도 손으로 쓱 문질러 복구할 만큼 전문가들이다. 하지만 너무 큰 흠집은 회생시킬 방법이 없다. 젖은 한지는 작은 충격에도 쉽게 찢어지고 만다. 불량 여러 종류지. 우리가 네. 널다가 잘못한 여기 비질하다가 이렇게 찢어져서 불량 나는 것도 있고요. 이제 기술자분들이 이렇게 뜨시다가 이제 경우에 이렇게 붙일 때 발 접힌다든가 뭐 물방울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빵꾸 났다든가 뭐 그냥 그런 건 다 불량이에요. 하루 2-3천 장의 한지 중에 불량품은 몇 장 나오지 않을 정도로 확률이 매우 낮다.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건조 작업에도 이들은 묵묵히 제 몫을 다한다. 손이 100번 가는 종이, 한지가 완성되기까지는 수많은 땀방울이 필요하다. 평생 직업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다 자기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이 한지를 배워서 이렇게 하면은 괜찮은데 힘들다 보니까 배우는 사람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 세대가 끝난다면 한지도 끝나게 돼요. 좀 안타까워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물러난다면 한지도 사라지게 되는 걸까? 밀려드는 걱정에 고단함도 잊혀지고 만다. 날이 밝자 공장 한켠에 물류운송 트럭이 도착했다. 그동안 생산한 한지를 종류별로 다양하게 싣고 있다. 한지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자리에 납품하는 상품들이다. 그 대구에서 넬섭 들리는 거 엑스코에 전통문화 상품전에 우리가 그 한지 만든 거 나가서 우리 한지 개발한 거라든가 여러 가지 공예품들 지금 싣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만 싣으면 됩니까? 상품전 준비와 함께 주문받은 제품을 포장하는 일도 한창이다. 비닐로 꼼꼼히 포장하는 손길이 바쁘다. 한지는 물만 안 들어가면 되니까 이제 안에 비닐로 이렇게 딱 싸잖아요. 한지는 석기만 차면은 여러 수만 년 거예요. 석기 차도 뭐 그대로 있어요. 있기는. 물에 여놔도 그대로 있으니까. 공장에서는 보통 한 축에 200장씩 다섯 축을 묶어 천장 단위로 포장한다. 오늘은 출하량이 만만치 않다. 일손이 부족할 정도다. 해가 바뀔수록 한지를 찾는 사람들이 꾸준하게 늘어나면서 벽지의 수요도 함께 증가했다. 한지 벽지는 습도 조절이 잘 돼 도배가 번거로워도 찾는 이가 많다. 한지 전문으로 바르는 사람이 발라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제 특별히 이제 이걸 원하는 사람들은 크진 다 바릅니다. 최근 다시 한지가 사람들의 이목에 들고 있는 요즘. 오래전부터 바라던 일인 만큼 가슴이 벅차오르냐. 아침부터 물건을 싣기 시작한 차량은 정오가 되자 슬슬 출발을 재촉한다. 오늘은 평소보다 몇 배나 많은 한지로 짐칸을 채웠지만 트럭은 여느 때보다 가볍게 달릴 것이다. 한지를 뜨는 작업장에서는 창호지, 도배지, 화선지 등 각자 맡은 종의 첫 장을 뜨기 시작한다. 맨 아래 깔리는 첫 장에는 더욱 심혈을 기울인다. 그다음부터 시작이 잘 되지. 뜨는 건 뭐예요? 아, 앞에 붙지 말라고. 처음에 물. 그 이제 첫 장이 잘 돼야 되지. 이제 그다음부터 그 실수가 없지. 풀물은 한지를 뜰 때 여러모로 영향을 미친다. 종이의 두께와 질감에 따라 수시로 뿌려줘야 좋은 한지가 나올 수 있다. 이거 한번 맞게 또 다 뜰 수 있는데 이건 이제 다 나무 껍질이 이게 피가 들어가가지고 풀을 좀 벗으면 풀이 차가 이제 날아가니까 조금 더 이제 부드러움이 좋아. 공기가 맺혀놓고. 원료의 배합 비율에 따라 제작할 수 있는 한지는 천차만별. 두께와 크기를 쓰임에 맞게 조절해서 한지를 뜨고 있다. 그중 꾸준히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창호지는 과거의 제작 방식에서 변화를 주었다. 사람 힘이 들어서 반자동이라 해갖고 물을 기계가 벌렸어요. 여기서 물이 이제 내려오는 거죠. 밑에 뜨는 건데 오늘 반대로 이제 물이 올라오죠. 그래서 앞뒤로 흔들어주죠. 왜 앞뒤로만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기를 양옆으로 흔들 수가 없으니까 노라가 이제 그렇게 돼 있었죠.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 기계의 힘을 빌리고
대나무 발의 가운데에 부분을 지어놔 한 번에 두 장씩 창호지를 뜨고 있다. 하지만 생산량만 생각해 모든 작업을 기계화할 수는 없다. 사람의 손길을 거쳐야만 천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한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손에 딱 훑어보는 건데 뭐 종이가 조나무 같구나. 손이 발이 크다 보니까 좀 안 고름지가 있거든. 이제 울뚝불도 아니고 고름지가 안 고르니까 이제 발 붙이기 좋게 수평이 잡아지는 거예요. 좀 올라온 데가 있고 들어간 데가 있으니까 수평이 잡아지는 거예요. 작은 발 같으면 괜찮은데 큰 발 같으면 큰 발 같은 건 이제 얘가 좀 두꺼 이제 올라왔거든. 높이가 올라오니까 이제 수평 잡아주려고 이거 수평을 좀 고르 잡아주려고.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지를 뜨다 보니 종이를 보는 눈썰미가 남달라진 김재식 씨. 그는 한지 위를 구르는 작은 물방울, 대나무 장대에서 전해져오는 미세한 떨림 하나까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한지에 관해서는 최고의 기술을 자랑한다. 김재식 씨의 손과 다름없는 대나무 발. 한지 물이 발 위에 펼쳐지는 모양만 봐도 평소와 다른 점을 알아차릴 수 있다. 이 장대가 잘못됐네요. 한쪽 귀가 잘못됐어, 여기. 그거 잘못됐네. 저 뒤치가 넘어 나갔고. 한지의 두께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작업하기 위해서는 천장에 매달아 놓은 장대와 한지를 뜨는 발이 평행을 이뤄야 한다. 수천 번 발을 흔들다 보면 그 균형이 깨지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마다 수리를 하는 사람은 당연히 자신의 발을 가장 잘하는 김재식 씨 본인이다. 서로 물이 똑같이 반절반절 수평이 잡아야 되는데 거기 이제 제대로 안 맞으면 물이 한쪽으로 가고 또 한쪽으로 가고 찔리지. 이런 식으로 찔리는 거지.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찔리는 거지. 이게 물질로 물이 똑같이 가야 되는데 이제 한쪽으로만 쏠리니까. 그럼 조짐한테 문제가 생기겠네요? 네, 그럼 이제 여기 그렇지 이제 거기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되면 한쪽이가 이 종이가 두껍고 한쪽으로 얕고 이런 식으로 생각이 나지. 하루 평균 400장의 한지를 뜨고 나면 이들의 일과가 모두 끝나는데 저마다 자신의 대나무 발을 가지고 어디론가 향한다. 작업장 한쪽으로 각자의 도구를 옮겨와 바닥에 펼쳐놓고 세척할 준비를 하는 공장장. 1년 내내 매일 똑같이 마무리를 하는데 작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내일을 준비하는 것은 기술자들의 오랜 습관이다. 이물질 있으면 다음날 종이 뜨면 종이가 제대로 안 나오죠. 그 이물질 묻은 부분은 종이가 안 올라줘요, 살이. 그러면 고기가 빵구가 나죠. 한지를 만든 당일, 1차적으로 물기를 빼줘야 하는데 제작한 한지에 따라 크기도 무게도 다른 나무 덮개를 올려둔다. 뭐라고 풀이나 물 같은 걸 어느 정도 이렇게 빼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기계로 그냥 눌러버리면 이게 처질 우려성이 있으니까 그런 게 반대로 물어서 한 20, 30분 정도 뺀 다음에 일부가 빠져나가면 이제 기계로 가서 이제 프레스로 눌러서 가져오고 빼는 거고요. 아, 힘들다. 손이 많이 갈수록 최고의 한지가 탄생한다. 작업 막바지. 공장의 막내 김희대 씨는 대나무 발만 가져가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아예 틀을 분리해 청소할 모양이다. 풀기가 남은 틀로 한지를 뜨다가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 조바심이 났기 때문이다. 자신의 키만큼 큰 틀을 둘러매고 원료 제조장까지 들고 나온 김희대 씨. 잠가. 너무 잠가. 여기저기 끼어있는 풀기를 꼼꼼히 닦는다. 내가 뜨면 초보자니까 틀이 주면 또 이게 잘 부러져요. 물때가 많이 껴서 이 매일 걸어놓으면 그 대나무도 이렇게 처질을 우려서 또 많고 해서 계속
무게가 더 나가니까 그냥 지저분하고 하면 동네도 좀 저렇고 해서 청소하는 겁니다. 일을 시작한 지 3년이 채 안 된 김희대 씨. 그가 사용하는 이 틀은 사실 오래전부터 공장에 남아있던 헌틀이다. 여기저기 상처가 났지만 그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다. 전들은 대부분의 쇠발로 경력이 돼서 그렇게 하는데 이걸 소모자들이 하다 보면 부러질 염려도 많고 그다음에 이게 잘 나가니까 그리고 틀 자체가 또 원체 고가다 보니까 그래서 청소 내가 하면 잘 쓰는 겁니다. 도구를 제 몸처럼 아끼는 마음은 선후배가 모두 똑같다. 내일 작업하려면 이게 쉬워. 이 버려졌잖아. 이거 꾸며야 된다. 한지가 이게 난 보기엔 쉬워 보이도 하나하나가 죽을 때까지 배워도 다 못 다 배운다는 거라고 기술을 이 한지가. 그러나 그만큼 이게 어려운 거라 이게 한지 만들기가. 난 보기 쉬워 보이도. 우리도 이렇게 한 뭐 몇십 년 했지만 뜨다 보면 조이가 또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마치 자신의 손이 다친 것처럼 대나무 발에 작은 생채기라도 나면 그날 바로 고쳐줘야 마음이 놓인다. 이른 아침부터 창고에 온 공장장과 김희대 씨. 드디어 막내에게 틀을 바꿀 기회가 찾아왔다. 예, 이거 맞는 거. 이게 저보다 큰 거 같은데. 이게 저거 맞지? 저게 더 좋은 거 같은데. 마음에 드는 걸로 두 개나 떼왔지만 어쩐지 하나는 못 쓸 것 같다. 좀 좋은데. 아니 이게 틀 자체가 크다고 더 지금 꺼낸 게. 지금 근데 길이가 더 길지. 밑으로가. 아니 나 못. 이렇게. 한계는 아쉽게도 그가 찾는 크기가 아니다. 어디 있어? 약간 더 큽니다 이게. 그게 발이 맞아야 돼. 둘 중에 하나? 응. 이게 배접지 발인가? 아니 저기 주걱 발인가? 틀이 이렇게 가끔 고장 나기도 하나 봐요. 틀이 고장 나는 게 아니고 썩어서 대부분이 썩어서 못 쓰지 뭐요. 오래 쓰다 보면. 아, 계속 물을 계속 담가 놓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안 쓰면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왜? 다 이 갈라진다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좀 틀 하나에 이 돈이 비싸니까 쉽게 구입도 못 하고 이런 틀 하나에 보통 한 돈백 만 원씩 이상하니까. 어 말했냐고. 김희대 씨가 지금 쓰고 있는 대나무 발은 벽지 제작이요. 틀의 크기에 발을 맞춘 것처럼 딱 들어맞아야 교체가 가능하다. 선배들의 눈썰미를 빌어 합을 맞춰본다. 오케이. 안 커요. 야크 틀이만 맞으면 맞을 거예요. 오케이. 맞네. 여러분들 저기 두 개 있는 것도 하나는 맞아. 앞에 다 대놨네요. 이게 그들이. 안 나오게 됐어. 상황이. 예. 더 안 늘어나가지고 바로 이제. 다 대놓은 거네요. 됐어. 깨끗이 씻어가지고. 예. 아, 그래서 맞춰서 이제. 이거. 맞추면 돼. 여기 이제 헐거면은 여기 이제 이게 이거 안 맞으면 바꿨대요. 맞네. 여기 맞아. 다 빼버렸는데. 아니요. 요건 이제. 오늘 작업을 마치면 바로 교체할 생각으로 입구 옆에 틀을 잘 모셔둔다. 모처럼 틀을 바꾸는 후배 덕에 작업장의 웃음이 감돌고 그 틈을 타 2m가 넘는 큰 틀을 잡아보려는 선배들의 명령이 떨어졌다. 미안하, 아니요. 이 앞에가 민물이 차 있고 내가 눌러보자. 갔다 안 오네요. 갔다 안 오지 이게? 쭉 갔다. 너는 안 돼! 안
안도 와, 나가. 근데. 힘보다가 이 요령이나 이 경력, 기술 이런 게 아무래도 대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쉽게 물이 가는데 물 자체가 이제 한번 큰 거 같아요. 그러면 큰 걸 뛰면은 이 물이 작은 걸 뛰면은 물이 뛰는 게 없는데 올라오니까 큰 거 같아요. 물이 최고 올라오니까 이런 식으로 쳐버리니까 작은 걸 하면은 정신도 잘 잡히면 큰 거는 일단 힘든 게 물 빼는 것도 힘들지만 물을 쬐고 나면 정신을 못 잡는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기회였다. 드디어 틀을 교체할 시간. 부장님, 틀 새 거 됐죠? 틀 새 거 됐어. 싹 씻었어. 그래야. 예? 그래야. 들뜬 마음으로 틀을 교체하기 시작한 김희대 씨. 꼼꼼하게 살펴보며 줄을 연결한다. 다 됐습니다. 잠깐만요. 선배들의 조언 속에서 교체 작업은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이게 눌려주면 이런 식으로 밑에가 거쳐진다는 거 이렇게. 손에 익지 않은 새틀로 작업하다 보니 자꾸만 불량품이 나온다. 하루에도 수백 번씩 한지를 뜨지만 새틀을 잡은 지금 이 순간 손끝엔 긴장감이 맴돈다. 교체한 틀에 적응하느라 제대로 된 한지를 못 뜨는 김희대 씨. 앞으로 이런 과정이 수없이 반복될 것을 아는데 한지를 뜨는 그의 손은 쉴 줄을 모른다. 많은 사람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탄생하는 한지. 이곳의 모든 사람들은 한지가 전통의 멋을 바라며 오래도록 전해지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다. 이 한지 자체가 이제 천년이 갈 수 있는 거는 그 하나의 말하면 숨을 쉰다고 보죠. 그렇죠? 우리가 바람을 불면 바깥으로 공기가 통하기 때문에 산화가 안 되고 천년 동안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력이 가장 좋은 거지. 그렇죠? 보존이 오래된다. 무슨 서류 작성이라든가 모든 그러니까 후세에게 남길 수 있는 것 되니까. 제일 아쉬운 거는 힘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손을 놓으면 뒤에 배우는 사람이 없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이지. 왜 없나요? 힘이 들고 그만큼 돈벌이가 안 되기 때문에.